허면 부귀가 우리 후연을 배신한 것이 아니옵니까? 부귀군이 우리 후연을 배신하다니! 네 이놈들!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게! 부귀가 우리 후연군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배신자라며 갑자기 선제공격을 하였사옵니다! 대하, 부귀가 우리 후연을 배신한 것이 아니옵니다. 고구려군이 우리 후연군으로 위장을 하고 부귀를 공격했을 수도 있사옵니다. 하여 우리 후연이 먼저 부귀를 배신했다 여기고는 그대로 우리 후연군에게 공격을 감행한 듯하옵니다. 대하, 서둘러 부귀의 사신을 보내 오해를 풀고 다시 지원군을 보내달라 청을 넣어야 할 것이옵니다. 잠적이놈! 내 절대 그놈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소장 황해, 대왕 폐하의 명을 받들고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고생이 많았다. 승전을 올렸다는 전령은 이미 받았어. 폐하, 선양성의 전황은 전해들었사옵니다. 옥체 미령하진 않으시옵니까? 짐의 실수로 잠시 곤란을 겪었으나 무탈하네. 천만 다행입니다, 대왕 폐하. 달려오면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이만한 일로 짐이 어찌 될 사람인가? 아닙니다요. 이 세상 온 천하에 대왕 폐하를 어찌할 놈들이 감히 어디에 있겠습니까요? 하나, 이번 짐의 실수로 희생되지 말았어야 될 병력들이 적지 않게 희생이 되었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사옵니다.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그럽니다, 대왕 폐하. 선양성을 잃었다 하나 승기는 아직 우리 고구려군이 싸웁니다요. 예, 맞사옵니다, 폐하. 폐하께서는 우리 고구려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적들의 표적을 자처하지 않으셨사옵니까? 그나마 병력 손실이 적었던 것도 모두 폐하의 공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병사들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폐하의 모습에 병사들이 모두 감명을 받은 듯 싶사옵니다. 폐하에 대한 칭송이 자자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 후연의 관계에 빠져 병력의 손실은 있었다 하나 이번 선양성 전투는 고구려 병사들의 단합을 다시 한번 이끌고 충성심을 아로새기는 계기가 되었사옵니다. 이제 우리 고구려 군들에게 더 이상의 패배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야 할 것이다. 이번 패배는 한 번으로 족하다. 이번 패배를 디딤돌로 후연 공격이 더욱더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희생된 우리 고구려군의 원혼을 짐의 손으로 직접 갚아줄 것이니라.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부귀와의 동맹이 깨어지다니! 낭패가 아닙니까? 부귀에 다급히 오해를 풀 사신을 보냈으니 오해가 풀리면 부귀에서 다시 지원군을 보내줄 것이오. 아니, 꼭 그리 되어야만 하오. 하나, 지금으로선 그런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대치만 더 길어질 것입니다. 고구려군에 병참선을 끊는 것은 어떠할지? 이미 시도해본 작전이요. 근데 고구려군의 병참선을 찾을 수가 없어.